이파리만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달리기 끄는 소모품입니다. 사가서 좀 빠진 거고. 넌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하동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한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유튜브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촬영물도 되게 많은데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다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랜만에 장화를 신고 있어요. 밭에 가서 그 멀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줄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작업할 밭이 왔습니다. 천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천평 정도 되고 이제 라인을 잡아줄 건데, 라인을 잡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길이의 줄. 오늘은 간격을, 사이 간격을 105cm를 합니다. 105cm 막대기 요거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이 한 지금 150m 정도 되는데 일직선으로 올곧게 먼저 기준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로 고정해서 꽂는 거죠. 이제 105cm로 만들어 놓은 줄자를 약간 더 땡겨. 너무 덥네. 괜찮아요? 바로 오니 기둘가이 말로 팔자 쪽바로 말고 쪽바로. 제가 균형을 못 잡는 것 같아. 일자 그름 해줘야 되는데 일자 그름이 힘드네요. 고프로 때문인가? 아, 나 씨 농사 지으면서 촬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절대 이게 농투브 하시는 분들 나 진짜 리스펙 한다. 아, 촌동네에서 이게 지금 고프로나 핸드폰 들고 영상 찍고 있으면 유튜브 하는지는 아는데 일 제대로 하나 이 소리 들을까봐 좀 자기검열하게 되네요.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지금도 눈치 보면서 일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CCTV를 달아서 유튜브를 만들어 버릴까? 일자그룹으로 걸으면 중심을 못 잡겠어요. 줄을 다 밟았습니다. 보시면 뭐 줄이 보이죠? 밟은 발자국이 이제 줄이 되고 이 줄 라인을 따라서 멀칭을 치는 겁니다. 아, 다단 정역회전 로탈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벤져스 문양이 있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기에 멀칭 비닐을 딱 걸어요. 걸고 이게 스펀지 롤이잖아요. 이게 롤이 눌러주거든요. 눌러주면서 이랑을 요것들이 만들어줘요. 요게 이랑을 만들어줘요. 그럼 둑이 생기겠죠. 둑이 생기면서 이게 뒤로 밀리면서 비닐을 덮어주는 거예요. 요 기계로 이제 멀칭을 다 이렇게 덮는 겁니다. 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인데 날도 약간 흐린 것 같아요. 비는 안 내리는데 지금. 아, 여기도 복숭아네. 품종은 정확히 몰라도 종류는 압니다. 저 복숭아랑 이파리 보니까 울긋불긋한 건 없네요. 살구는 없고 자두 있고 복숭아 있네. 네, 복숭아는 보면 입이 길어요.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나 있죠. 손가락처럼. 이거는 추희입니다. 추희. 추희는 아까 전에 그 복숭아 신비복숭아보다 좀 더 넓고 짧죠. 그래서 요 보시는 건 울긋불긋하죠. 위에 요거 바로 살구입니다. 살구. 공통점이 뭐냐면 이 대목을 전부 다 복숭아 씨를 쓴단 말이에요.
즉 복숭아 씨 대목으로 해서 복숭아도 나갈 수도 있고 살구도 나갈 수 있고 자두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 집 외국인 노동자인데. 뭐 사는 게 갈리기 어디? 두발 저쪽에 있다. 저 학교에 가봐. 이 친구가 파워줄리인데 참 일을 잘해. 저희 집에서 한 3년? 4년? 아 원래 4년째구나. 4년 정도 일했어요. 여기가 지금 순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대추나무에 순이 올라옵니다. 이 대추나무 순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일단 잎이 피니까 광합성이 되면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겠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 대추나무에 새순 있죠. 새순. 새순이 막 자라는데 새순이 너무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 순치기를 해줍니다. 순치기를 보통 한 6월 초? 아니 빠르면 5월 말쯤에 해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거의 한 자, 한 4주 간격으로 해서 3번 정도, 3회 정도는 순을 치는데 이때 수목 나갑니다. 저도 이제 대추밭 1200평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1차 순 작업할 때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 사람 4명 부르는데 돈이 얼마 깨졌더라. 그때 50얼마인가 60얼마 깨졌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평소에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추나무 순을 그냥 혼자서 2차 3차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1200평을. 와 진짜 그때 수목터널 중후군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정형외과도 가서 뭐 치료도 받아봤는데 안 되고, 그리고 또 한의원 가서 초반에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 이러다가 정말 이 손가락 못 써서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야 이 고민까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손가락 괜찮습니다. 저희 옆집에 있는 복숭아 밭입니다. 보니까 뭐 나무를 베신 것 같은데 직경이 좀 굵은 걸 보았을 때는 최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보통 한 15년까지는 유실수를 키우시고 이제 너무 이제 노화되니까 나무가, 그래서 베고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을 많이 하시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또 원체 또 병도 요즘 많이 유행을 해서 베시기도 하고, 지금 복숭아 농사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친구 아까 전에 관리기 싣고 왔는데 관리기 줄이 끊어졌어요. 내 때문에. 너? 내 때문에 힘 많이 있으니까. 힘이 너무 세. 줄은 끊어졌는데 쓸 수는 있어요. 시동은 걸려 있습니다. 관리기 끄는 소모품입니다. 사가서 지금 빠진 거고. 내일 아침에 일단 써야 되니까 다시 그 감아놔라. 감아놓고 형 이제 비닐하고 휘발유 갖고 올게. 알았지? 넌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집 하고 비싼 차 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뭐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생각보다 효자네. 네.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네. 난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을 건데.